지금 민주당이 여러분들 그 얼마 24일이었나요? 그 금투스의 토론회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은 유예팀, 한쪽은 실행팀 뭐 이렇게 나눠갖고 토론회를 했어요. 저는 이 토론회가 비판을 받던 안 받던 일단은 주목을 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네, 그게 민주당의 의도대로 됐으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금투스에서 민주당에서 소신을 지키는 의원들도 박수를 쳐주고 싶고, 금투스를 유예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도 박수를 쳐주고 싶고, 금투세를 실행해야 된다, 그대로 해야 된다 내년부터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현재는 민주당이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금투세 당론 결정, 뭐 유예냐 폐지냐 이거를 저는 유예냐 폐지냐 둘 중에 하나로 갈것 같아요. 실행으로 옮긴다는 일단은 어떤 정략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제가 비판은 한 적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아마 한달 후에 정도에 이제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결정을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바로 안 그러면 실행을 해야 되니까. 이게 예전에 민주당이 금투세를 여야 합의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제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잘 그러니까 유예냐 폐지냐 그런 걸다 떠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를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개미 투자자들이 왜 분노하는지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의 포인트를 민주당이 그거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금투세 유예냐 폐지냐로 국힘당이 맞서면요, 민주당이 집니다. 폐지가 우선이에요. 금융 투자세를 폐지하자는 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제가 우리나라 이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접근 방법이 잘못돼 있어요. 그 접근 방법이 뭐냐면, 개미 투자자들이 자본 시장에서, 즉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얼마나 불이익을 받고, 얼마나 지금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 금투세,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의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건 뭐냐? 가장 먼저 민주당이 손을 봐야 될게 바로 상법 개정이에요. 그건 뭐냐? 국내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로 인해서 소액 주주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질타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삼법 개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주식 투자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이 어떤 주식 시장이 아직도 2000포인트 떼고 3000포인트 떼고 올라가질 못하고, 대한민국의 기업 가치가 외국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 코리안 디스카운트거든요? 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고 전체적인 종합 주가 지수는 올라가지 못할까? 그거는 잘못된 상법으로 인해서 주주 보호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즉 대기업과 주주 이사진들의 이익을 너무 과대하게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주주의 입장에서 주식의 이런 상법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에 손실을 보거나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그 어떤 보호 장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과거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에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할때 가장 이득을 본건 누구예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2등을 본건 이재용이에요. 그렇죠? 이재용이에요. 그러면 제일모직에 투자했던 사람들이나 삼성물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요?
오히려 제일모직의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면서 손해를 본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잘못된 합병으로 있어서 자기네들이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변상을 해주거나 주식으로 뭔가 소액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LG화학입니다. 최근에 주식 투자에서 LG화학이 2차 전지를 개발하면서 LG화학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높은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개미 투자자들이 마구 투자했어요, LG화학에. 그래서 LG화학이 막 올라갑니다. 근데 갑자기 LG화학에서 이 주식에 2차 전지를 분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LG 뭐였죠 그 당시에? 물적 분할을 통해서 만든 게 LG, 까먹었다. LG 뭐였죠? LG 까먹었다. LG 에너지 솔루션. 맞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많네.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나는 분명히 LG화학이 2차 전지주를 개발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LG화학에 투자를 했어. 갑자기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한다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면서 회사를 분할해버려요. 그러면 LG화학의 주가가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완전 떨어지겠죠. 그러면 LG화학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주식을 보상을 해주나요?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LG화학의 미래 성장 가능성, 즉 2차 전지에 대한 우리나라 배터리의 성능을 보고 LG화학에 투자를 했는데, 응? 이것들이 갑자기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면서 분할을 해버리니까 핵심 그 소재가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날아가죠. 그러면 이 개미들에게, LG화학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LG화학의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주식으로 보상을 해주든가,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은 주가에 대해서 피해만 입고, 기업들은 점점점 배불리기에 나서고, 이런 상법 개정이 먼저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두산이 바로 그거예요. 두산 로보틱스랑 밥 캐칸의 합병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렇죠? 이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회를 하다가 졸라게 욕을 먹은 게 뭐냐고, 인버스 투자예요. 어떤 놈이 얘기했는지 몰라도 욕 먹어야 돼. 김용환이 얘기했나? 욕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버스 투자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락 배팅에다가 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주식이 성장하지 않고 저평가돼 있으면 그러면 하락에다 베팅해라. 이게 할 말입니까? 하락 베팅하는 거는요, 개미 투자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은요, 대부분 주식이 상승 곡선을 보거나 재료와 소재가 좋은 회사들을 찍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인버스 투자라는 거는요, 높은 위험성과, 이거는 기관이나 사모펀드들이 마이너스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개미들의 속마음도 모르고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하락에다 베팅하라, 이런 개소리를 하니까 민주당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쵸? 제가 그럼 민주당은 만약에 이 금투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여론을 주목시키고 국힘당이 폐지에 맞서서 민주당이 이슈를 끌고 민주당이 파이팅으로 해서 민주당이 걸로 만들 수 있냐, 이번 국정감사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나 밥핵간의 합병 문제에 있어서 이 대표들을 소환해서 조져야 돼요. 지금 고려 아연 문제도 그렇고 예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있어서 그 대표들, 그걸 실행했던 자들, 그걸로 해서 이익을 봤던 사람들의 대표들을, 개미 투자자들의 분풀이를 국회가 해줘야죠. 그쵸? 국회가 대신 그런 투자를 통해서 당신들은 어떤 거를 이익을 받고 수많은 개미들이 눈물을 흘리고, 민주당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면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화난 것은 단순히 금투세를 실행하냐,
폐지를 하냐 이 문제가 아니야. 왜 대한민국은 이 자본시장이 왜 대주주 중심이고 오너 일가의 중심으로 흘러나가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투자를 계속해야 되냐, 여기에 반발을 하고 화가 나 있는 측에 거기에다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세금까지 물린다 그러니까 거기서 열이 받은 거예요. 그쵸? 민주당은 개미 투자자들이 결국은 이런 두산이나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수많은 자기들이 대주주 오너 일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의견이나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은 따지지 않고 지네 마음대로 합병하고 분할을 하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묻고 따져야죠. 민주당이. 그쵸? 민주당이 그런 거를 분노를 해줘야죠.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그런 오너 일가들을 조질 수 있는 게 국회밖에 없지 않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먼저 잘못 잡은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국힘당이 금투세를 폐지하자. 개미 투자자들은 원한다 라고 하면 민주당이 그 대응 논리가 없어요. 그쵸?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내는 게 좋잖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왜 언젠가 나도 여러 수십 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 주식은 꿈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응 논리가 없는 거예요. 유예냐? 폐지냐? 찬성이냐? 이런 논리 갖고 민주당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민주당은 차별화를 해야죠. 어떤 차별을 하냐?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대기업 주주들, 오너 일가들에게 받았던 스트레스와 피해를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그 사람들을 국회 증인으로 출석시켜갖고 당신들의 오너 일가들이 배불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 처리를 했냐? 대신 조져줘야죠. 그쵸? 대신 조져주고 그 다음에 유예냐 폐지를 얘기해야죠.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힘당의 폐지 공세에 밀려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민주당이 단순히 폐지냐 유예냐 갖고 토론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의 시작이 어딘가를 보고 그 분노를 대신해서 민주당이 그 분노를 대신해서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오너 일가들과 대주주들을 조지고 그 오너 일가와 대주주를 조진 다음에 민주당이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의 시점과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그걸 봐야지. 그럼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지. 단순히 폐지냐 유예냐로 민주당이 국힘당과 대적을 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국정감사는 반드시 민주당에서 정무위원회, 이게 정무위원회 소관이에요. 정무위원회에서 대주도 오너 일가들, 방금 제가 열거해드렸던 두산, 그 다음에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LG화학 대표, 최근에 고려 아연 문제, 이런 문제들을 대주주와 오너 일가들 이런 사람들을 민주당이 국회에 출석시켜서 이 사람들이 행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외면한 채 본인들의 배불리기에 나섰던 그 사람들이 질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수정되고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상법이,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좌절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면 민주당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박수를 받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투자를 실패하지 않았는데 나는 분명히 LG화학이 미래의 2차 전지주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어 의심치 않고 내 전재산을 몰빵을 했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물적 분리를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걸 만들면서 2차 전지만 쏙 빼가니까 이 주가가 떡락을 하면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SK의 책임이죠. 아니 LG의 책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다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그 시에냐
지금 유예냐, 폐지냐, 이거는 다음 문제고, 민주당인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봤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그 개인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기업들을 혼내고 그러면서 많은 박수를 얻을 수 있고, 그쵸? 안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의 타이밍, 분노의 시점을 그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인수합병, 분할, 물적 분할, 이런,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오너 일가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무시하면서 가장 못되게 구는 게 바로 유상증자예요. 응?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를 발행,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하면서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올라, 여러분 생각해요. 내 만약에 개총수라는 주식이 있어요. 내가 백주야. 그러면 한 주에 그 백주가 만 원씩 가요. 근데 이 주식 수가 너무 작아. 그럼 내가, 여러분들, 제가 새로운 사업에, 또 제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100주밖에 없지만 주식을 1000주를 더 내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한테 만 원짜리 10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1000만으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신주 인수권, 즉, 유상증자를 하면요. 빚 갚는 데 써요.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요. 주식이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100주밖에 없는 주식은 가치가 만 원씩 가지만 갑자기 주식이 1100주가 되는 순간 그 주식은 1000원밖에 안 되잖아. 주식이 많아지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가치가. 근데 오너 일가는 더 많은 돈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새로운 사업이나 신성장 동력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오너 일가들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빚 갚는 데 쓰면서 사실상 주식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너 일가들만 빚 갚는 데 쓰고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피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고 이게 주식의 불공정이에요. 자본시장이 굉장히 불공정한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막 전환사채, 그 전환사채라는 게 주식, 그러니까 그 대주주의 오너들이 콜옵션이라는 걸 행사를 해갖고 지금 주식은 만약에 내 개총수라는 주식이 20만 원 나가는데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갖고 콜옵션을, 그러니까 주식을 자기네들이 그 원래의 가격, 지정된 가격, 현재 주가는 20만 원인데 이 새끼들은 콜옵션 가격이 만 원이야. 시가가 20만 원인데 나는 주식을, 오너 일가들은 100만 주를 만 원에 사들이는 거야. 20분의 1 가치로 오너 일가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입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주식시장의 불공정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이건 해법이에요.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를 이번 국정조사에서 대기업 오너들을 출석시켜갖고 개인 투자자들의 그간 피해 사례들, 불만들을 대신 질타해주고 질의해주고, 그래서 상법 개정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금투세 폐지냐 유예의 문제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유예를 하든 폐지를 하면 민주당이 박수를 받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계속 유예냐 폐지냐라고 갖고 민주당이 싸움은 이거는 국힘당에게 끌려 들어가요. 저는 결국 저는 폐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 폐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정상적으로 보면 시행하는 게 맞아요. 세금이 있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저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이 우리가 경제 원론적인 거를 주장을 해갖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뺏길 것 같으면 저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정권 잡고 상법 개정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우선시하는 상법을 개정한 다음에 정권을 잡고 나중에 시행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상법 개정,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 보호, 불공정 해소, 그 다음에 과감하게 민주당이 지지를 받고 개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금투세 폐지를 한 다음에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다시 조세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순서가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를 대신해주고 그 다음에 상법을 개정을 하고 유예냐 폐지는 그 다음에 민주당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청수의 생각이었어요.